갈등과 살기는 피하고 행운과 생기를 잡아라. 집안의 화목과 함께 찾아오는 늦복의 기회가 열린다. 입은 닫고 배신자는 경계하라. 4년 만에 조상의 음덕이 열리는 시기이니 하반기 호랑이띠 운세를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으로 8월부터 12월까지의 호랑이띠 하반기 운세를 샅샅이 파헤쳐서 여러분들의 손에 꼭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볼까요? 8월은 호랑이띠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달에는 조상의 음덕이 크게 작용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온 일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사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 큰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재물운도 나쁘지 않은데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8월은 호랑이띠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큰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9월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해야 합니다. 9월보다는 10월의 운세가 훨씬 더 좋은데요. 좋은 운기를 눈앞에 두고 구설수에 오르면 행운이 옅어지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은 남에게 밉보일 행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한 단계 2로 더 상승 기운이 있어서 잘만 하면 승진도 가능한데요. 간혹 내가 잘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품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말씀드리면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천만 원을 벌고자 하면은 어느 날 백만 원이 들어오고 또 한참 후에 50만 원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천천히 벌어들이는 운세인데요. 하지만 상반기보다는 금전운이 훨씬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 역시 건강운입니다. 평소에 건강하시고 체력이 좋은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났거나 체력이 떨어진 분들은 가벼운 질병을 앓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9월이 되기 전부터 식사도 건강식 위주로 드시고 운동을 하신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운세 전체를 살펴보면 대체로 무난한 편이지만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함이 조금 있으니까요. 이직, 개업, 이사, 부동산 거래 같은 일은 우선 미루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월은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서 화목해집니다. 갑진년의 상반기에 놓쳐버린 복이 10월이 시작되면 늦복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무리 애를 쓰고 죽자 살자 덤벼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완전히 해소가 될 겁니다. 그 덕분에 식구들과 함께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직장을 옮기거나 가게를 새로 오픈하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10월에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던 일을 실천으로 옮기시면 이것 또한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또 10월에 주목할 운세에는 대인관계가 있는데요. 일적으로도 그렇고 사적으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하니까 그만큼 시간과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나에게 영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굳이 돈을 써가면서까지 인연을 이어갈 필요는 없지만 말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언쟁이 생기면 절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져 주십시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금전운과 투자운입니다. 주변에서 자꾸만 판을 키우려고 들 겁니다. 나는 주식에 100만원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수익이 확실히 난다며 500만원을 넣으라고 꼬드기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늦지 마십시오. 본전도 못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10월에는 소소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세이니까 심심풀이 정도로만 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11월에는 이 사람들은 만나는 재미를 알았을 때 큰 사고가 터집니다. 내 뒤통수를 대차게 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배신수가 제대로 들어왔으니 남을 쉽게 믿지 말고 팔자루는 항상 내가 쥐고 있으면서 경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든 동업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나의 비밀은 물론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당분간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비밀을 퍼뜨려서 동네방네 소문이 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11월에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뜻한 바는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력 12월은 조상의 운덕을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공을 들여왔던 일이 드디어 빛을 보고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입소문 내준 손님 덕분에 매출이 크게 뛸 수 있고요. 상사의 도움을 받아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실적을 쌓거나 공인중개사 덕분에 좋은 매물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 경사가 찾아오니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겠는데요.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전은 또한 길합니다. 월급이 증가하거나 혹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곳이 생기는데요. 주식처럼 일을 하지 않고 얻는 수입은 아니고요. 내가 일을 함으로써 정당하게 받는 금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거나 소일거리를 찾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단히 큰 수입은 아니지만은 용돈벌이로는 충분하실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가을보다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반기 호랑이띠 운세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길 바라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이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